자, 지금은 노브랜드 버거를 먹으러 고속터미널에 왔습니다. 경부선 안에 있습니다. 경부선 1층 대한민국에서 난리라는 노브랜드 버거를 한번 먹으러. 난리 난 지 한참 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 늦게 왔지. 아 그래? 난리가 나 보이진 않는군. 키오스크로 다 하게 돼있네. 하우스 손톱에 있네. 샐러드 샐러드 안 먹어도 되나? 그냥 그까? 5,000원이면 싼 건가? 먹어보고 판단하죠. 어. 일단은 빅맥 세트가 4,900원이니까 빅맥 세트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매니아니까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인테리어가 재밌어. This burger is super delicious. Delicious가 아니라? Super delicious.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지? 노브랜드니까. Why pay more? It's good enough.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맥도날드가 워낙 싸니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게 음료가 셀프인데 음료를 따르는 데가 너무 정신없어. 엄청 좁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시그니처. 오, 패스. 약간 인앤아웃을 있나? 감자 약간 인앤아웃 느낌이네. 이렇게 봐서는 되게 부실해 보인다. 양파 이렇게 썰어주는 건 인앤아웃이다. 이게 뭐야 지금 먹고 있는 게? 시그니처? 제일 기본에 충실한 치즈버거 맛있다. 아, 패티가 좀 맛있네. 패티가 구운 숯불향이 약간 나지. 치즈버거 느낌이 나는 맛이네요. 감튀 먹어봐. 나는 개인적으로는 감튀는 맥도날드 스타일을 좋아해. 얇은 거. 얇고 기름에 적셔놓은 거. 사진상은 조금해 보여. 어, 등이 없네? 오리지... 아, 치즈가 없어? 이런 네모난 치즈가 안 들어있어? 어, 그러네. 너무 부실해 보인다. 너무 맥도날드 치즈버거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치즈가 없는 것만 틀린 것 같은데?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시그니처가 훨씬. 치즈가 없는 것밖에 잘한 게 없어. 그래? 그 차이야. 원래 치즈 두 장 추가하면 시그니처 되는 건데? 느낌은 약간 인앤아웃 느낌이다. 이 양파가 살아있는 게 딱 괜찮네. 맛있다. 약간 맥도날드가 아니라 이런 버거가 땡길 때가 있거든. 맞아 절대 못 먹네. 수제버거를 먹고 싶은데 좀 싸게 수제버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맛있는 점이 있다면 햄버거 조그만 거 같아. 푸짐한 느낌이야. 국자로 하는데 한 10,000원 돈에 막 시켜줄 것 같다. 슈퍼리셔스 버거를 먹는 후기 어떠신가? 주전부린감이야. 주전부린감 먹고 이제 빅맥을 먹으러 출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아? 맛있어. 이 가격 주고 먹을만해. 나는 보통 음식점에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계속 올 것 같아. 이제 맥사이드 약간? 감튀가 엄청 짜네. 아, 어떤 건 짜더라. 간이 엄청 세게 났어. 어느덧 노브랜드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어. 껍데기들이야. 노브랜드가 브랜드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들. 정말 아이러니한. 일단 오늘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전반적으로 여기 보니까는 매장 청소하는 사람들이 엄청 없어. 아,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너무 지저분해 지금 매장이.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 위생이 좀 많이 아직은 노하우가 없는 느낌. 끊임없이 저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 내가 이걸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신세계가 유통하고 있단 말이야, 동일업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아마 유통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노브랜드 버거에다가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이것도 신세계, 그것도 신세계야? 어. 아, 그 욕심쟁이구나? 동일업계에서 통해서 방법을 배운 걸 여기다 써먹는 것 같아, 노브랜드. 아주 욕심쟁이구나, 용진 씨.